자, 이제 32강전 첫 번째 경기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쿠드롱의 선공으로 1세트가 출발합니다. 네, 쿠드롱 선수는 노란 공 왼쪽을 빗겨치면서 코너를 돌려내는 네, 부사를 하네요. 예. 아, 성공하지 못했어요. 네. 어, 이건 좀 의외인데요. 가장 뭐 간단한 방법으로 시도를 했는데 코너 돌아 나오는 각도에 따라서 사실은 이 방법이 성공을 할 수도 있고 실수를 할 수도 있거든요. 네, 지금 코너를 조금 더 바짝 돌아 나와야만 득점이 되는 그런 테이블 형태가 아닌가 예. 여겨집니다. 아슬아슬하게 지금 공을 지나치면서 득점이 성공되지 않았습니다. 블루투의 첫 번째 공격? 역시나 실패. 네. 어느 정도는 뭐 기본적으로 칠 수 있는 그런 뒤돌리기 형태였는데도 불구하고 직접 노렸는데 우선은 맞지를 못하면서 뒤쪽으로는 아예 득점이 되지 않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일단 뭐 블루투 선수 사실은 실력으로 따졌을 때는 결코 뒤처지는 선수는 아닙니다만 아무래도 좀 정확도 부분에서는 쿠드롱 선수에게 좀 밀리지 않을까라고 또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쿠드롱 선수는 뭐 거의 탑을 정점을 찍었던 선수이고 서시 블루투 선수는 이제 이 PBA가 시작을 하면서 이제 뭐 국내 팬들에게 좀 알려진 선수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기량 면에서는 쿠드롱 선수보다는 조금은 뒤처져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점 아, 네, 성공됐습니다. 대단한 또 뱅크샷이 초반부터 나왔네요. 첫 번째 득점 뱅크샷으로 성공시키는 쿠드롱 2득점 성공. 네, 아주 뭐 자신감 있는 사실은 선택이 또 이런 멋진 결과를 만들어냈는데 뭐 쿠드롱 선수 크게 초구를 놓쳤지만 크게 흔들리지 않고 경기를 잘 풀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네, 연속 득점 성공하면서 이제 3포인트 획득했습니다. 투뱅크 이후에 옆돌리기 네. 아주 뭐 간결하게 지금 스트로크를 하고 있는 쿠드롱 선수의 모습입니다. 쿠드롱 선수가 초구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그 이후로 지금 연속 공격에 성공이 된 상황인데요. 네, 이번에도 들어갑니다. 또 한 점을 추가하면서 4대 0. 이렇게 득점이 계속해서 이어지면 이제 쿠드롱 선수 집중력이 더욱더 증가가 되면서 경기에 몰입하는 모습이 상당히 높아지죠. 네. 아, 좁은 틈으로 아, 들어갑니다. 지금 맞고 들어갔어요. 예. 네. 아주 뭐 정교한 기술을 지금 보여줬는데 저 좁은 틈으로 바로 진행을 시켰죠. 약간의 회전량이 지금 모자라면서 노란 공을 살짝 맞고 예. 네, 3 쿠션이 되는 장면이었습니다. 공격권은 블루투 쪽으로. 네, 블루투 선수도 좋은 기회를 잡았는데 득점으로 만들어야 되는데요. 아, 닿지 않습니다. 블루투 선수는 반대로 저 좁은 틈으로 또 나갔네요. 예. 지금 두 번 연속으로 성공하지 못하게 된 블루투. 네, 조금은 약한 힘으로 진행을 시켰기 때문에 예. 마지막 리버스 핸드로 올라오는 각도가 사실은 형성이 될 수가 없죠. 가볍게 끌어내면서 앞돌리기 짧게. 아, 네. 정교하죠. 정말 군더더기 없는 플레이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쿠드롱 1포인트 추가. 쿠드롱 선수의 뭐 공격하는 모습을 보면 어려운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워낙 쉽게 해결을 하기 때문에 시청하시는 분들, 뭐 당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보실 때는 너무 쉽게 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예. 네. 너무 쉬운 공을 이렇게 계속 치는 모습처럼 사실은 보여지는 경우가 높습니다. 네, 지금 대회전이죠. 그렇죠. 자, 힘이 남아있으면 충분히 득점이 가능한 진행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와. 이번에도 뭐 힘 배합이 거의 완벽했다. 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컴퓨터 같은 거리 조절을 선보이고 있는 쿠드롱. 네. 비교적 쉬운 뒤돌리기로. 네. 3점.
지금은 이제 일목적구 컨트롤은 완벽하게 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제 득점하기 가장 좋은 루트로 진행을 잘 시켜줬습니다. 이번에도 연속 득점 계속해서 이어나가면서 3포인트를 추가했습니다. 현재 스코어 7-0. 아, 지금 오른쪽 회전을 사용을 하는데요. 대회전으로 아주 빠른 샷. 아, 네. 조금 덜 감겼어요. 네. 예. 이번 대회전은 성공하지 않았습니다. 리버스 공격을 해야 되는 배치인데 뭐 쿠드롱 선수가 워낙 뭐 자신감 있는 스트로크로 멋진 공격으로 지금 팬들에게 어떻게 보면 뭔가 초반부터 이런 길도 있다. 네. 이런 뭐 보여주는 상당히 멋진 구사를 했었습니다. 세 번째 이닝. 아, 좀 차이가 이번에도 있죠. 들어가지 않아요. 길게 세워쳤는데 네, 지금 반대쪽 쿠션에 맞으면서 제대로 진행이 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1세트부터 고전하고 있는 블루투. 여전히 득점 성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코어 7-0. 한 세트당 15점을 기록하면 세트 스코어가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아, 네. 깔끔합니다. 다시 1득점. 네, 두꺼운 두께에서 회전량은 이용하지 않으면서 큐볼의 밀림만으로 각도를 잡아낸 아주 멋진 공격입니다. 키스 해결하는 방법이 아주 대단했죠. 그렇지만 조금은 짧게 득점이 되네요. 와, 네, 이게 또 들어갔네요. 코너를 바짝 돌았기 때문에 쿠드롱 선수도 지금 득점이 되지 않았다는 판단하에 자리로 조금은 들어갔는데 상당히 지금 길게 마지막에 리버스 핸드각이 나왔어요. 쿠드롱 선수에게 약간의 행운이 따르면서 네, 네. 그렇죠. 연속 득점으로 계속 공격권을 가져갑니다. 스코어 9-0. 가볍게 두 건드려서 득점 성공. 지금 형태도 상당히 어려운 배치거든요. 예. 그렇지만 워낙 뭐 가볍게 해결을 하면서 또 다음 공 배치까지 만들어졌습니다. 두꺼운 두께로 뭐 큐볼의 힘을 완벽하게 줄였죠. 4점. 계속해서 득점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스코어 11-0입니다. 1세트부터 블루투 선수 굉장히 지금 뭐 머릿속이 복잡하겠는데요. 그렇죠. 뭐 쿠드롱 선수는 뭐 순식간에 사실은 뭐 점수를 벌려내는 선수다 보니까 상대하는 선수들이 뭔가 생각할 여유도 없을 정도 사실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아, 지금도 대단합니다. 돌아서 들어갑니다. 3점. 이제 3점 남았습니다. 1세트 포인트까지 3점 남겨놓고 있는 쿠드롱. 가볍게 비껴치면서 이제 리버스 핸드각으로 올라오는 6점 더블. 예. 이번 공까지 뭐 완벽하게 계속해서 성공을 시키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뱅크샷 하나면 이번 세트 마무리가 될 텐데요. 지금 뭐 전혀 무리함이 없는 공격을 시도를 하면서 저렇게 완벽하게 득점을 시킨다. 초반부터 대단한 쿠드롱 선수의 득점력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7점. 자, 이번에도 성공. 이제 세트 포인트. 참 안타깝게도 이제 사와시 블루투 선수가 뭐 아직까지는 뭐 1세트지만 어떻게 보면 좀 뭐 운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오랜만에 또 32강에 이렇게 진출을 했는데 쿠드롱 선수가 상당히 지금 컨디션이 좋고 이런 강한 선수를 만났기 때문에 사와시 블루투 선수는 정말 본인 기량의 뭐 한 200% 이상을 발휘해야만 쿠드롱 선수를 상대하기
수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돌이켜보면 첫 번째 성공 때 쿠드롱 선수가 그 성공을 득점으로 연결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반전의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 좀 됐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어렵지 않은 배치에서 사와시 선수도 우선 놓쳤기 때문에 쿠드롱 선수가 그거를 또 막 가만히 내비두질 않죠. 블루투 선수가 네 번째 공격도 성공하지 못하면서 이제 쿠드롱 선수가 세트를 가져올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잡습니다. 네, 지금 첫 세트부터 0점인 상황인 네, 상황에서 경기가 마무리될 수도 있는 예. 자 쿠드롱 선수의 공격입니다. 대회전으로 시도를 했고 지금부터 이제 짧아져야 되는데 자 이제 들어가야 될 텐데요. 자 득점이 네 조금 모자랐습니다. 되지 않네요. 예. 5이닝에서 경기 끝내지 못하는 쿠드롱 그래도 여전히 여유는 있습니다. 그렇죠. 여유는 있지만 이제 뭐 세트제 15점으로 짧은 경기이다 보니까 또 사시 블루투 선수의 또 이 뱅크샷이 첫 번째 득점이 되다 보면 또 어떤 상황이 연출이 될지는 우선 예측하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네. 블루투 선수가 뱅크샷을 시도를 했는데 네. 또 성공이 되지 않았네요. 첫 득점이 나와주지 않는 예. 뭐 사시 블루투 선수. 블루투 선수가 사실은 뭐 이번 세트는 내준다 하더라도 이렇게 계속해서 점수를 내지 못한다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음 세트에서도 좀 고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횡단으로 자 마무리 됐네요. 네. 깔끔하게 득점. 세트 포인트 성공하면서 1세트 프레드릭 쿠드롱 선수가 15-0으로 완벽하게 승리를 따냈습니다. 네. 아, 사시 블루트 선수는 좀 아쉽게도 첫 세트에서 득점을 못 냈다는 게 다음 세트까지 영향을 좀 미칠 걸로 보여집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중계 방송 계속 이어드리겠습니다.